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지금 아까 장윤정 씨 말씀하셨는데 장윤정 씨의 노래 뭐 히트곡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부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뭐 어부바 부리부비바 굉장히 사랑받은 노래인데 그 노래가 사실 어머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수들한테 많이 갔다가 장윤정 씨한테 딱 맞아서 히트가 됐듯이 어부바가 사실 저한테 왔었거든요. 네, 근데 원래 어부바가 아니라 휴대폰 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. 근데 뭐 가사가 내 휴대폰에 너의 이름이 짠 하고 뜨게 해줘봐 뭐 이런 가사였는데 네. 가사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휴대폰에 짠 하고 뜨게 해줘봐? 아 선생님 이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바로 그 가사가 바뀌면서 장윤정 씨한테 가면서 장윤정 씨가 그게 어부바가 된 거예요. 네, 히트가 되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.